왜 최은순이가 징역형 1년을 받은 사건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동 정범인가 증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예. 법원에서 선서하고 예. 한 녹취록입니다. 예. 김예성이라고 350억 장고 증명을 직접 작성을 합니다. 얘가 최은순은 사주를 받고 예. 증인은 피해자 최은순을 알고 있죠. 예, 그랬어요. 예.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최은순의 딸 소개로 알게 되었. 이거 완전 공동 정범. 여기는 딸이 누굽니까? 이게 김건희 최은순의 증인신문조사요. 아, 증인이 김여성에게 부탁해서 김여성이 허위로 신한저축은행 명의로 반환해 준 건 맞죠? 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여성하고 최은순 딸 김건희하고는 확실한 공동정범. 증당은 왜 정치적 사건이고 뭐 그러니까. 억울한 면이 있다고 지금 1년이 지금 네. 적어서 억울하다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아, 5년은 네. 받아야 되는데 국힘당이 네. 양심이 있네. 내일아! 왜 최은순이가 징역형 1년을 받은 사건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동 정범인가 증거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이건 법원에서 선서하고 예. 한 녹취록입니다. 예, 녹취록. 예. 여기 녹취록 증인은 김예성이라고 350억 장고 증명을 직접 작성을 합니다. 얘가 예. 최은순의 사주를 받고 근데 예. 예, 증언을 해요. 증인은 이제 김예성한테 묻습니다. 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 사실대로 진술하였는가요? 이제 그것은 이제 뭐 이 통상적인 얘기고 네. 증인은 피해자 최은순을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예. 예.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김예성이가 답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최은순의 딸 소개로 알게 되었. 이거 완전 공동 전범이야 이거. 여기는 딸이 누굽니까 이게? 김건희. 김건희. 명신이 예. 당신은. 예. 예. 최은순의 딸이 전시회에서 만났다 이런 예. 얘기인데 예. 이건 여기는 이건 최은순의 증인 신문 조사요. 아 최은순이. 예.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장고증명서를 보여줘요. 최은순한테 증인이 최은순이가 피고인에게 안여사에게 건네준 장고증명서는 국민은행의 장고증명 1장 신한저축은행 장고증명서 4장 총 5장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김예석이하고 최은순하고 모의하고 해가지고 장고증명서를 만들어서 안소연한테 주면서 당좌 수표 바꿔와라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게 낫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다시 보려. 신한저축은행의 장고증명서 4장은 증인이 김예성에게 부탁해서 김예성이 허위로 신한저축은행 명의로 반환해 준 건 맞죠? 예. 그러지 않아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최은순하고 김여성하고 최은순 딸 김건희하고는 확실한 공동 정범. 국힘당은 왜 정치적 사건이고 뭐 그러니까. 억울한 면이 있다고 지금 1년이 지금 네. 적어서 억울하다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5년은 네. 받아야 되는데 국힘당이 네. 양심이 있네. 예. 네. 1년 받았기 때문에 최은순이 억울한 참 뻔뻔한 놈들. 참 야, 국힘당 이것들 정말 양심 야, 양심도 없는 것들. 국힘당 저기 당원들 있으면 이거 좀 봐요. 이거 이게 국힘당 당이 오늘 그 성명서 된 거 그거 정말 뻔뻔스럽고 그건 가짜뉴스야 이게. 그렇죠. 사형시켜야 돼. 사형시켜야 돼. 김기현이 말하고 사형시켜야 돼. 응, 가짜뉴스. 자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 우리 대표님하고 김건희를 같이 걸었었잖아요. 예, 공범으로 예, 예, 예. 걸어가지고 우리 서울중앙지검에다 고소를 했는데 이제 의정부로 갔어요. 의정부로 가가지고 사건 번호가 새로 생겨요. 그렇죠. 의정부로 예. 다 예, 갔어? 보냈다고 우리가 막 예. 야단쳤더니 예. 그러니까 사문서이죠. 예. 의주 사문서 행사로 아, 고소했어요. 그렇지. 박상선이가 예. 3월 17일날 최은순하고 김여성하고는 구공판 기소를 하고 아 이제 김건희 거는 각하를 시킨 거요. 그럼 김건희 거만 각하 시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저 김건희가 소개해줘서 함께 했다고 이게 나왔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에. 봐봐요. 에. 피해자 김건희 사문서 위조.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네. 피고발인은 최은순과 공모하여 김건희는 최은순과 공모하여 2013년 4월경
2008년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주신한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 4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했다. 그래서 고발인 정대택, 백은종은 고발 내용에서 안 여사에 대한 특경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의자 모친인 최은순과 지인인 김예성, 아까 그 네. 증인신문조서, 네. 이 허위장고증명서 작성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도 모친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네. 그러나 네. 이제 이게 웃기는 소리요. 참고인 등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발인이 네. 이제 김건희가 범죄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발인의 고발은 추측에 불과하다. 네. 에이, 개같은 예. 놈들아. 예, 예, 그렇네요. 네? 이게 네. 지금 우리가 고발한 게 추측이다. 서울의 소리를 우습게 알았는데. 네, 이걸 또 제가 항고를 했어요. 네, 항고. 했는데, 또 추가로 MBC 스트레이트. 이대가 윤 총장님, 장모님 관련된 사건 제대로 들여다보셨습니까? 그래갖고, 이게 2020년 3월 9일부터 연속 3주 방송을 해요. 그런데도 대통령 된 거 보면 참 이거 참 예. 이 정도로 나왔는데도 예. 대통령이 찍어서 당선됐는데 찍은 사람들 다시 한번 찍은 분들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이걸 취재했던 기자는 이용주 기자인데 예. 여기서 이제 이 걸로 상을 받아요. 이달의 기자상 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경찰청 팀장 하다가 지금 워싱턴 특파원 나가 있어요. 아, 이용주 기자 목숨 걸고 정 이장님 억울함 풀어주겠다는 정의 불러드리죠. 아, 이제 뭐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이용규 기자하고 네. 최현준하고 네. 인터뷰를 해요. 네.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당한 만큼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은 너 어머니 최현준이가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네가 검사니까 좌초증 따져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네. 검사인데 네. 뭐 남한테 왜 물어봐. 네. 자기가 사건 기록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렇죠. 저 인간이 머리가 판단이나 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때 검찰총장 하면서 수사정보관실에 손준석이니 뭐 성 누구니 뭐 다 시켜 우리 지난번 시켜서 사찰했잖아요. 네.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이 옆에 있는 검사들은 이정섭이라든지 그 이정수 후보 그 외에 쓸만한 검사 놈이 하나도 없어. 더러운 놈 밑에는 똥 옆에는 똥만 있다고 저 윤석열이 조작 수사하고 더러운 놈이라 그 주변에 있는 애들도 다 물들어가지고 걔들 탓이 아니야. 윤석열이 밑에 있는 애는 다 윤석열 물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윤석열은 공익의 대표라는 검사 신분으로 피의자에게 나는 장가도 가지 않고 수사만 할 것이라며 겁박하고 국민에게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사기치고 선배 검사의 애첩이며 뇌물공여죄 등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아파트에서 동거하며 뒷배질하다 들키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혼례식을 한 후도 계속하여 저와 장모 범죄 뒷배질로 얻은 범죄 수익금으로 호가호위하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계속하여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양아치 범죄자 배신자 매국놈이며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본명은 초원에 실패한 김명신이고 예명은 줄리였으며 줄리는 남하다 르네상스 호텔 조나목의 시종을 들며 검사 연적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10박 11일 유럽 여행을 다니는 등 그 뒷배를 이용하여 정대택에게 누명을 씌우고 벗은 범죄 수익금으로 호가호위하다가 요즘에 대통령을 꿰차고 대통령 회의 나가서 문재인은 15억 쓰던 걸 김건희는 25억이나 쓰면서 국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코와 황제 쇼핑을 하고 명품을 구입해지고 있는 그런 큰 죄를 저질러서 곧 단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단죄 여기 한번 봐야죠. 화면 한번 보여줘봐요. 화면 야 이렇게 돼야 돼. 장애 이렇게 돼. 님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이미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진짜 놀랍네.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실화 소설 세븐 스캔들. 장작 6개월간 54차례 7시간 30분의 통화와 300통의 메시지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수 파일을 요구하는 김건희의 언론 포석과 국민들이 경악할 놀라운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 줄 수 있지. 연구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김건희의 거듭되는 보복 경고를 감수하고 국민의 할 권리를 위해 녹취를 공개한 이명수 기자. 하지만 정파와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녹취록 검증이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7시간 녹취록이 반드시 모든 국민 앞에 재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 스캔들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